조용. 장인어른 나가십니다. 아, 마, 야. 어른 중에 어른. 자 이제. 하지마 네. 하지마. 어른 중에 어른 장인어른 나오십니다. 장인어른. 센터. 센터. 가운데 앉아라. 선생님. 저기요. 됩니다. 선생님. 아 됐어. 아, 게스트가 있어?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선배님께서 큰일 치러서. 야 이거는 이거 된다. 야. 야, 야 여기 천안이요 형님. 야 이게 말이 돼? 형이 장인 기념 퍼포먼스. 아 대단하다 진짜. 예. 먼저 공식적으로 이경규 씨가 장인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형님 이렇게 해서 장인이 됐습니다. 그래.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럼 이렇게 세월이 가는 거야. 낚시 장인이 되고 싶었지만 그냥 장인 어른이 됐다. 낚시의 장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결혼식을 끝내고 네네. 저희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지금 아 나 이제 깜짝 놀란 게 그르륵 그르륵이 내가 나오더라고. 어, 그걸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 그랬어? 아니 그르 벌써 올렸구나. 입장이 올라왔더라고. 입장하는 게 입장하는 거 네 그건 어느 매체에서 다루지 못하고 네 그르륵 해서 아니 비공식으로 하기로 돼 있다고. 네. 근데 어? 노트북에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 누굴 데리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그르르기야. 세상에 그걸 찍었지만 네. 하이라이트 아니야 그기가. 네, 그렇죠. 핵심이죠. 핵심. 핵심 포인트야. 빨라. 그 그르르를 거의 보고 기자들이 기다렸어요. 네. 그렇지. 아. 빨라. 빠르더라고요. 그르륵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그거 생각 못했어요. 나 카메라 못 봤는데. 아니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지. 핸드폰으로. 네. 거기서 바로 올린다. 깜짝 놀랐을까? 그러니까는 도시어부 팀이 있으면 행실 조심해야 돼. 언제 뭘 찍어서 그르르 올릴지 몰라서. 합의 안 됐는데 바로 올려. 합의가 안 되고 아니 기사가 그걸로 비공개를 하겠다. 기사가 그게 나의 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찍다가 내가 뭐라 그래서 어이 찍지 말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찍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비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만 찍으면 어떡하냐. 근데 그르르가 그냥 올려버려. 근데 딱 오는 거 그르르 그르르. 아 형 나 그쪽. 예? 그쪽 뭐라고 그러는데 나, 그러니까. 나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 그르륵에는 저희 출연자 이경규 씨만 올라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또 우리 또 도시어부의 힘이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멋졌어. 생각보다 줄의 선생님의 줄이가 짧았다. 아 멋있었어요. 아, 네. 심하게 줄이셨던데. 어, 짧았어? 네. 선생님 그게 아유. 길면은 요즘엔 많이 안 좋아요. 그럼. 2분 안에 끝낸다고. 얘기 좀 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네. 안 하시네. 오피스텔 얘기만. 오피스텔 얘기. 우리는 오피스텔로 나가야 돼. 그리고 내용은 신감독 주제랑 거의 비슷해. 내용은 거의. 네. 늘 할 때마다 비슷해. 저기. 네, 네, 돌려가지고. 네. 레파토리. 근데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짧게 해도 오! 이렇게 놀랬어요. 긴 경우 욕먹어. 네. 그리고 당신 땐 더 짧게 해줄게. 저는 비원질이잖아요. 왜 이래 이 사람아. 그리고 저기 뚱뚱한 꼬마. 그 갑자기 그거 하시게 됐나요? 즉석에서 이름을 정했죠. 아, 수근 형이 짜증. 아니 왜냐면 경수님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축가 하나 해 이래더라고. 축가 하나 해 이래서 농담인 줄 알았어 사실. 그리고 그거 네. 저녁 시간에 그 말씀하신 우리가 정확히 안 해요라고 했어. 어. 안 할 거예요. 안해 그런데. 그래? 난 진짜 기사 보고 알았어요. 네 축가 하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아쉬웠던 거는 메인 타임에 섰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인사하러 가시면서 멈춰주시더라고요. 원래 노래 들으면서 인사하시는 건데 예. 원래 공연하고 있는데 움직이면 그 예의상 이게 두 분 하시고 박군이 와서 축가를 네 예, 예. 조정민이 축가를 네 다 있더라고 네 도시어 도시어 도시어에 나왔던 애들 싹 다 예? 조혜련 누나 나오 야 그 형네 대단하지 그 한 잔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지만 아, 이게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 이러는데 야 그걸 식장에서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에? 딴 거 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노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박군도 너무 지 노래 부르더라고. 결혼식에 주요 출연자들이 전부 다 도시하고 출연했어요. 아 도시하고 출연했고요. 그 결혼식 아니 이틀 전에 그 조혜련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네. 오빠 너 왜 그러니까 자기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 안 아까나? 어 오빠 안 아까나 해야지. 너 그 금지곡 아니야? 아빠 내가 하겠대 자기가. 네네.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거야. 네. 안 아까나를. 그래서 오늘 뛰어나간 거야. 예, 네, 그래. 아 직접 전화하고 했어. 쇼킹한 무대였어요. 최고였습니다. 최고. 야 진짜라. 내가 원래 형 그 조혜린이가 내가 집에 누워 있는데 누가 TV 나와가지고 아 나 까나 막 하려 자서 불들이라고. 저 뭐야 저거는? 야 그걸 내 결혼식에서 들. 와. 무대 중간에 뛰어. 예. 어. 뭐 대박이야. 오늘은 그러니까 저도 다니면서 인사드렸었거든요. 선배님들 많이 오시고 했는데 선배님이랑 살짝 인연이 있던 분들은 다 오셨더라고요. 네, 다 전화 다 많이 왔구나. 하셨겠어요. 살짝 인연. 어, 김정은 씨도 와가지고 뭐? 김정은. 예, 저랑 친구거든요. 배우. 아 친구 아, 같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나는 오란 소리 안 했어. 프로그램 같이 지금 아니야, 하고 있어요. 오란 소리 안 했다니까. 아니 그래도 오잖아요. 오란 소리 안 했어요? 김정은 씨 불청객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상렬형 없네? 상렬형 안 불렀어요? 아, 불렀는데 상렬형은 1위 때요. 일부러 안 왔구나. 아, 1위 때잖아. 아니야 상렬이가 오늘 무슨 저 김구라하고 뭐뭐 네. 뭐 촬영이 있대. 김정은 씨는 아. 저기 이제 곧 들어가. 예, 네, 곧 들어갈 프로인데 네. 내가 그 오란 소리 안 했는데 왔더라고. 오란 소리. 어 유연석 씨는 뭐? 아, 유연석 씨는 원래 그 전국 노래자랑에 배우였었잖아. 영화를 대금시켰잖아. 그래가지고 네. 유연석이가 나랑 같이 그 이거 쇼 프로 이거 하러 다니다가 1988에 눈이 띈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거지. 뭐 안 부를 수 없는 거 아니야. 의외의 하객들이 있었어. 그리고 지석진 씨. 아 예. 연락 안 했는데 왔다고. 응. 그 왜 온 거야? 아 지석진이 깜짝 놀랐어 내가. 네. 근데 이게 정신이 없는 게 형님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어떤 날 몇 명이었다가 어떤 날 몇 명이었다는가. 전화를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해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하셨을 거예요 선배님. 어? 하셨을 거예요. 그 명단이 있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명수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 있더만. 네. 명단이 있어서 그 표를 줬는데 왜 거기다 대고 초대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은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왜 초대를 안 했다 그러세요. 명단이 있어야 들어 우리 들어갈 때부터 어, 다, 이름이. 다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선배님. 그걸 왜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로 왜? 네. 근데 예, 네. 근데 헛다 대고 초대 안 했는데 왔다고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죠.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헷갈리셨던 거죠. 명수 형도 다 명수 형 보고 하셨죠. 명수 형도 오시고 다 왔어요. 아 저도 실제로 강우영 씨를 처음 봤어요. 아 네. 어? 어. 아 인사 시켜달라는데 벌써 인사했다 그러더라고. 이동훈 씨가 뭐 얘기 많이 하셔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되게 머리 엄청 크시더라고요. 아, 거기 다 모여 앉아 있지만 명수 뭐 메타 방어 대가리죠. 에무시다. GT지 GT.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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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거 있잖아요. 그 저 물에 막 만세기. 그게 사람들은 살이라고 하는데 어 그냥 골격이에요. 이게 다. 뼈랑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촬영을 했대요. 근데 뼈랑 가죽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뼈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뼈가. 그러니까 힘이 센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준현 씨도 뼈야. 그렇지, 그렇지. 뼈야. 준현이는 아니지. 뼈. 군대 있을 땐 얇았단 말이야. 뼈. 얘는 살이고. 나는 뼈지. 아, 뼈 살이지. 아, 그래서 공교롭게 호동이 형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갔단 말이야. 입구에. 근데 어. 김준호 형이 보더니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 생 건달들 들어오는데 이렇게 오니까 호동이 형이 앞에 머리 짧아가지고 싹 가니까 생 건달들 들어오죠. 야 경규 형 이런 사람들이랑도 저기 저희 도적 제작팀 같이 앉았는데 멀리서 봐도 이제 저 사람 누구야 이랬는데 다 알지 다 알지. 아니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라서 누구야 이랬는데 이태곤이더라. 오 양복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옆모습을 딱 찍어서. 사실 근데 80년대 먹히는 얼굴. 그치? 선생님 그치요? 8, 90년대 최고의 진짜로 그때 태어났으면 내가 봤을 때 80년대 아, 야, 왜, 왜. 요새도 잘 먹히는데 아, 요새도 이제 먹히긴 한데 요새는 얼굴들이 다 뭐 쌍꺼풀 없이 뭐 박서준이다 예쁘, 막 이렇게 예쁘게 개성이 이제 진짜 이렇게 대놓고 잘생긴 얼굴들은 80년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시대를 좀 잘못 태어나와서 이혼 남자 그것만 하잖아. 야, 그러니까 태곤이가 아, 그 저 그 뭐지 참돔 잡고도 대우를 못 받는 게 오후에 잡아야 되거든. 아침 7시에 잡아가지고 촬영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아 그거 봤어요. 한 게 없는 거야 우리가. 그 방송 봤어요. 예. 욕 엄청 먹었어.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봐도 똑같았지. 연예인들이 모여있는데도 그 중에도 네 티죠 공개라고 수트가 아 그랬어요? 네 한 번만 좀 일어나주세요. 이거 이거 입은 거야? 아, 수트가 한 번만 이거 입은 거야? 어 오늘 이거 그냥 기본이 있어. 인생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 입 배지를 차고 왔어야 돼. 그러네. 야 스타 되는데 아, 안타깝다. 아니 우리는 사실은 앞으로 이런 잔치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많이 남아 있죠. 우리 뭐 이렇게 순서로 보면은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다 끝났고. 끝났고. 남자가 양복이 어울려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트 그 양복 선전이 제일 멋있어 남자가 하는 게. 예전엔 많이 했는데 요즘엔 좀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정장 그게 그렇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제일 모직이랑. 뭐 어쨌든 경기 선배가 이제 멀리서만 지켜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밝게 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제가 공항에 가고 시작했어요. 공항부터 약 안 왔어요? 이미 약을 먹었죠. 공항장에 약 안 뜨고 뭐 드셔야 돼요. 아주. 아 그리고 생각도 안 했는데 끝나고 우리 라면? 축가했다고 선물을 또 난 라면이 더 좋긴 했지만 명품 지갑을 하나씩도 우리한테 라다를 미리 준비해서 프라다 그 딱 해가지고 그 카드 지갑 있잖아요. 저는 그냥 장지갑이 좋은데 카드를 안 넣고 다니거든요 요즘 시대에는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서운함도 없지 않아 있었다. 현금은 못 넣어. 라면. 아 라면이 저 집에 들고 왔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세트로. 되게 의외로 기분 좋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뭐 우산 같은 거 선물하면 사람들이 아이씨 뭐 우산이야 이러는데 라면은 무조건 그거는 뭐 없어요. 라면 좋은 거 같아. 라면은 그거는 나갔는데 진짜 라면이 있더라고. 진짜 라면이 딱 있잖아요. 언제 전화하셨고 협찬을 받으셨어요? 팔도에? 장인 발차기. 장발차기다. 장발차기. 좋더라. 이제는 낚시 생각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큰 일 치르셨으니까 계속 배치 달리실 것 같아요. 바다 나가서 가만히 있다 갑자기 울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형님 진짜? 아까 살짝 우나 했는데 형. 근데 예림이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계속 웃으면서. 아니 저 고양이. 아니 많이 울더라고 집사람이. 많이 울더라고. 네. 나 그래서 삼가했어 그래서. 네. 인사할 때 시부가 인사할 때 경기 선배는 눈물 안 흘리고 덕한테 약간 내가 갔어. 존나. 바람 잡아 줄래다가 내가 가더라고. 아니 배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형님이 울더라니까. 내가 갑자기 부르시죠. 눈물이 핑 돌더라. 내가 갑자기 눈물이. 아니 나는 테이블로 인사 올 때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형수님이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왜?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수님 나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저를 계속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계속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저를 그렇게 몰라. 뭐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가시면서도 이렇게 너 조심해. 가시면서도 형 제 얘기 뭔 얘기 하셨죠? 너 조심해. 아니 뭐 가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난 그게 없는데 전에 통화만 한번 했고 그랬는데 너 조심하라고. 나중에 집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저는요. 네. 아 그 시선 저도 느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저 멀리서 오시는데 너 이제 예. 계속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한번 맞아봐라. 아
아, 요 놈이로구나. 요 놈이로구나. 뭐 그런 거 같아. 요거 한번 걸려라.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거 같은데. 그치, 계속 봐주시지, 이렇게. 네. 아, 반가워가 약간 뭔가 가시가 있는 거 같아. 뭐 얘기를 하셨네, 사모님한테. 계속 웃어주세요, 이렇게. 눈 아이 컨택 하시고 오랫동안 봐주세요. 예. 약간. 맞아, 맞아. 그 오늘의 사실은 메인은 우리 바로 뒷자리가 우리 조카 예림이 친구들이 거의 다 앉아있어요. 미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적어오니까.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안 돼. 안 되지 또. 안 되나. 친구분들이 거기 다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럼 내 여자가 없겠어? 그렇지, 있는데 또 뭐 없으면 이상하지. 없겠지. 있지. 집에 냉동 생선만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다 계시지. 아, 어쨌든 큰 일이 끝난 것 같고 이제 도시오브 촬영하고. 아. 도시오브 오늘 촬영이 신년 특집입니다. 아. 신년 특집 2022년 처음으로 방송 나가는데. 아, 그래? 네. 그 가고도에서 나간 거 신년 아니었어? 아, 가고도회가 연말 특집으로 끝난 거예요. 아. 대표님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대표님 안 나왔어요. 아우, 각오도 아우 슬퍼 정말. 아, 마지막에 이제 유현 씨 그 육자 감독님도 아. 그 오래 가더라고. 아. 잡았어야지. 아, 육자로 그냥 판명을 한 거예요? 네, 판명했어. 예, 예, 예. 됐고 2021년 되게 찝찝하게 끝났고 2022년 오늘이 10년 특집입니다. 찝찝하게 끝났네. 찝찝해. 술 많이 먹더라고요. 나 4일 동안 마셨어. 아, 진짜? 4일 동안. 아, 지금 겁나게 나오면 됩니다, 또. 누르다가 한 번 발동이 걸려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뭘 위해 사는 건가? 경기 선배 전화 안 왔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했지, 아침에 내가 했잖아. 아, 네. 아. 공격해줘, 공격. 아깝다. 아, 어제도 내가 밤에 좀 안 받으시더라고. 아, 공격 들어갔는데. 감성 잡는 법에 대해서 쭉 적어서 보내줬어요. 감성놈은 밑에다가 감성놈 이렇게 잡는 거다. 쟤는 어떤 시를 써야 되고 이런 걸 제일 보내줘. 열받는 멘트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형이 정리해 놓은 거야. 우와. 막 끌었다 끌었어. 아, 진짜 큰 건 다 놓치고 바보들. 아유. 정말 특집하게 2021년을 보냈고 2022년 10년 특집이자 도시오브 시즌 통합 200회 차. 오, 그래요? 200회 시즌 1, 2, 3 다 합쳐서. 야, 의미 있는 날이네. 진짜 통합 200회입니다. 아, 200회 촬영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사실은 완도에 가려고 했었죠. 맞아.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날씨가 거의 태풍급으로 돼서. 그러니까 아이씨. 급하게 천안으로 옮겼습니다. 주의보야, 주의보. 주의보 수준이라. 여기도 좀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의미 있는 곳. 대박 기운이 있었던. 그렇죠. 네. 저희가 말도 안 되는 황금 성호가 나왔어. 그러니까요. 야, 차영이. 차영이. 차영이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을 잡았던 천안이고 그러니까 세 마리 부르는데 한 마리 잡히면 안 돼. 네, 세 마리 있는데 기적이야, 기적. 진짜 한 마리만 있을까? 세 마리 푸른 건데 뭐. 세 마리 푸른 거야. 세 마리 풀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잡았다니까. 조작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근데 그걸 조작을 조작하기도 그래.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껴놓고 던져놓은 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 출연진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에이, 무슨 조작을 했으면 하영이 거에 껴놨겠어요? 저 두 분 중에 한 분 걸 껴놨겠죠. 시청자분들도 좀 그거 이해를 해보세요. 그잖아요. 그래야 출연진이 되는 거. 그럼요. 100%지. 덕광님한테 걸렸다 하면 조작이다. 그치, 그치. 논리적이야. 아, 논리적이야. 그건 정확하죠. 예. 그거는. 네. 황금성 걸려도 편집해야 돼. 조작 논란. 급하게 전화하고 저희가 성원답시로 게스트 바로 볼게요. 왔어요? 오늘 왔어요? 게스트 바로 봐봐, 형이 온다니까. 직장에서 봤던 분들 아니야? 김정은 누나 이런 분이. 호동용 아니야? 10년 특집으로 오랜만에 걸그룹이 나옵니다.
예? 예? 여러 명? 낚시 못 하잖아. 생뚱맞게 갑자기? 낚시. 이거 내가 갑자기? 팀전 이거다, 팀전. 어? 이거 팀전인데 또? 그래, 팀전 하자. 걸그룹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아, 한 명. 누구지? 우리가 한 명? 어? 우리가 보인다. 네. 우리가 보면 알아. 유아, 저기 아니야? 유아. 어, 오마이걸. 그 누구지?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 왔구나! 아, 반가워. 축하합니다. 나 의자 껴가지고. 바꿔, 바꿔. 아, 이거 이 의자를 줄 수는 없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기 앉아. 일로와, 가운데로, 가운데로. 여기 앉을까? 가운데로, 가운데로. 여기 앉아. 가운데로 앉아. 자, 오마이걸 유아씨입니다. 예, 유아. 그 잘한다. 유아, 유아, 유아. 오마이걸. 아, 이게 말라졌으네요. 네, 제가 좀 밝습니다. 아, 유아 양이 그 에너지가 좋아요. 네, 네, 에너지가 좋아서. 아, 오늘 근데 긴장하고 왔어요. 제가 왜? 사실 실제로 처음 배워가지고. 그렇구나. 경기가 어색해한다 지금. 어쩔 줄 몰랐어. 실제 처음 뵈가지고 되게 엄청 긴장했는데 네. 오늘 또 좋은 일 있으셨다고 네. 들어서. 아자. 아 분위기가 확 빨라졌네. 잘 부탁드립니다. 삼삼. 세원 씨, 네. 조금만 붙어주세요. 아, 네, 어떠라고요? 여기 진영이 형님께 성의부터 한 번만. 어디 볼까요? 아무데나 보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게 팀으로 나오다가 혼자 나오면 어색하긴 하거든요. 혼자 나오는. 예능 촬영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서 네네. 오늘 되게 긴장을 또 하고 왔는데 근데 분위기가 아래에서부터 저 이렇게 기다리는데 엄청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이화야 그 낚시하기 전날 화기애애해. 내일 저녁이 어려운 거지. 아 근데 다들 낚시 엄청 잘하죠. 낚시 사실 많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 가르쳐 알려줘야지, 주실 알려줘야지. 거죠? 걱정하지 마. 다들 보니까 하시다고 저 안 챙겨주시면 안 돼요? 얘가 챙길 거야, 얘가. 얘가 챙길 거야. 아니, 아니에요. KCM급인데? 오, 약간 지리는데? 여자 KCM이야. 아니, 근데 수근 삼촌이랑 같이 방송했었는데 삼촌 뭐지? 깨톡 바뀌어 있더라고요, 프로필. 아, 전화번호 바뀌어가지고. 그니까 나 안 알려줬잖아요. 아, 이제 오늘 봤잖아. 아, 오늘, 이거 이제 다 몰랐어, 다 바뀌어가지고. 원래 갖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 어, 아, 항상 연락을 해주거든요. 뭐 하는데. 수근 형 당황하는 거 처음 본다. 너 전화 바꿨어? 아, 번호 바꾸면서. 바뀌어 있었어.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 동창들 거.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번호 알려주세요. 유아 몇 살 됐니? 저 27살이고 7살 됐구나. 내년에 그 따님보다 한 살 제가 어려요. 아, 예. 아 그래서 내년에 결혼해? 아니 내년에 결혼한다는 줄 알았어. 95년생입니다. 아, 누구, 아 95년생. 네, 95년생. 네. 누가 주도권 좀 잡아봐요. 방송 오래 하신 분들이 왜 못 치고 들어가. 아니 그러면 하나 얘기해볼까요? 선배님 저 기억하세요? 그럼 어서 봐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저 되게 신인 때 선배님이랑 동상이모 같이 패널로 앉아있었을 때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야 내가 그렇게 재수없게 그랬다고. 오빠라고 불러. 아니 오빠라고 내가 오빠 해줄게 막 이러셨는데 오빠 해줄게? 저 기억 안 나시죠? 나?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여기 더운데? 야 준현이 당황한 거 처음 보는데? 준현 아무리 그래도 아. 집에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아무 때나 가서 오빠라고 불러. 야, 그런 태도는 나는 좀 아니라고 봐. 아니 너무 어려워하잖아. 내가 진짜 신인데 그래서 엄청 챙겨줘. 저희 대표님한테 김준현 선배님께서 진짜 잘 챙겨주셨다고 막 자랑 엄청 했는데 저를 기억을 못하세요. 아니 가물가물하고 일단 최근에 한 4일 연속 술을 마셔가지고 맛이 갔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또 새롭게
다시 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그래 그래 그래. 야 최고다. 아니 저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해. 괜찮다. 이거 좀 진행 좀 해봐. 이 메인 MC가 다른 메인 MC가.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야 좋네요. 유아한테 아주 지르고 내려왔는데 여기가 더 큰일이네. 어떡해 어떡해. 강력하다 유아. 가만히 와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밝게 맞아. 가는 게 이제 저희가 새해 첫 방송인데 이렇게 밝게 가야죠. 그리고 또 유아형이 팀 오마이걸 그 또 팀으로도 활동하지만 개인 활동도 많이 해서 네. 또 개인적인 무대도 솔로 무대도 또 멋있는 무대를 네. 또 내일 또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저는. 아, 네. 내일 저녁에 솔로 무대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오~ 빼서 아, 되겠습니까? 제 본업이 또 진짜 아이돌이다 보니까 네. 또 아무 휘어 잡아 보도록 해야죠. 네. 제가 기쁘게 해드릴게요. 아 예. 아, 예. 경경 처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 네. 처음 아닌가요? 존칭 쓰고 이렇게? 아, 예, 예. 편하게 해주세요. 아, 나 하객인 줄 알고. 하객. 아, 유아 씨 보니까 도시로 보니까 확 바뀌었네요. 확 바뀌었네요. 아이, 좋다. 낚시는 해보셨어요? 아, 사실 낚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낚시광인 거는 너무 유명하셔서 네. 제가 오늘 그냥 아 낚시는 한번 해본 적 없지만 한수 배우러 제가 왔거든요. 근데 낚시하실 때는 본인들 것만 하신다고 작가님께서 그래서 제가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수분 삼촌한테 살짝 붙을까 아니면 그나마 제일 자상하지 저 안 해주실 것 같아서 형 되게 잘 떠넘긴다 제일 자상하지 아니면 자상하고. 태근 선배님한테 붙을까요? 야 그럼 내가 약간 친절하긴 하지 진심이지 친절하긴 한데 제가 진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다들 손맛 그 손맛 손맛 하는 게 뭔지 궁금해요 태근이가 책임져라 낚시는 네 낚시의 신 이덕한데만 그럼요. 저 아래께 드실까요? 나이가 들어서 안 보여. 상태 안 된다. 나한테 오지. 저 좀 누가 맡아주세요. 저 여기 병아리. 걱정하지 마. 수근이, 태근이 다 많아. 다 저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가르쳐주고 싶은데 네. 낚시를 잘 못해. 낚시하고 가세요? 그럼 저도 괜찮아요. 나도 땀이 났어. 장난이지. 아 에너지가 대단하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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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주. 내가 재밌겠네. 출연 10분 만에 도시업을 들었다 놨다 하고. 아 근데 하여튼 누가 유아를 좀 이렇게 알려주게 되더라도 네. 잘 가르쳐줘야 될 거예요. 네. 그럼. 개인 팬층이 엄청나거든요. 아, 아, 아 그래서 뭐 사실 누가 돼도 뭐 다 자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네가 잘해줘. 아니, 아니 나는 안 보여. 바늘 느껴야 되고 이거 손 잡으러 간다 그러는데. 아니, 바늘은 안 껴도. 내일은 뭐 어려운 하나 딱 끼면. 어, 저 그래 낚시가 어렵진 않죠. 쉬운 낚시인데. 재밌어. 초반에 가르쳐 드리면 그 다음 행동도 모두가 자기가 해야 된다. 도와줘야 돼요. 본인이 해야지 그걸 인정해. 좀만 배우고. 좀 배우고. 배우고. 그는 잘 먹니? 네 그럼요. 왜냐면 그러니까 게스트 민물고기는 게스트가 먼저 먹어보거든. 반디스토마 때문에. 제가 먼저요? 아니야 아니야. 제가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디스토마 없어. 송어는 깨끗한 물에. 근데 이렇게 봐주게. 지금 이렇게 밝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내일 가면 또 아무 얘기 못해. 너 교차 편집 보면 너 유아 너도 깜짝 놀란다. 왜 내일 왜 아무 말을 못하네. 또 이 못 잡으면 저기 진중하게 되니까. 과연 이렇게. 텐션이 높고 유아 씨가 고기를 못 잡을 때까지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 너무 억울하겠죠? 그 손맛을 느껴보고 싶은데. 네, 그냥 잡아 걱정하지 마. 살짝 운도 있어요? 응? 운도 있어. 운칠 기삼이야. 운이 일곱이야. 팀전 할 겁니까? 팀전 할 거예요? 아 팀전 아니고 개인전. 개인전이에요? 왜냐하면 팀전을 하려면 짝수여야 하잖아요. 게스트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또 있어? 하영이네. 아? 얘 원래 얘가 나와야 맞는 거야. 오마이걸? 그렇지. 얘가 여기서 땄으니까. 원래 신년 특집은 오마이걸의 유아 씨 단독 게스트였어요. 네. 원래 이렇게 여섯 명이서 낚시하기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시어부에 거의 1년 넘게 나오고 싶다고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오. 요청하신 분이 그럼 화영이 아닌데? 이분은 찐 낚시꾼입니다. 응? 찐 낚시꾼인데 회사 대표님이 돼요. 아~ 회사 대표님인데 저기네. 아~ 너무 도시어부를 자랑하고 낚시를 너무 자랑하시는 분인데 스케줄과 저희가 또 나오 안 맞아서 못 나오신 분이 있는데 아 일반인 분이 나오신다고요? 회사 대표가 왜 이수만 선생님 나와요 오늘요? 그럼 그분이 우리 막내를 맡아서 가르쳐주면 되겠네. 수만이 오라고 그래. 근데, 네, 진짜 찐 낚시꾼이고 도시어부 출연을 거의 1년 넘게 요청하셨던 누구지? 회사 대표?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야. 한 번도 안 나왔던 분이야. 회사 대표? 회사 대표면은 누구지? 누구지? 저번에 한번 힌트가 나왔지. 누구지? 우진인가? 역시 굳이 그냥 좋아하고 있지 왜 거길 또 아주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드디어 나오셨네요. 뭐 나도 몰라. 아 반갑습니다. 라이먼입니다. 반가워. 반갑습니다. 테라피. 여기 센터로 오시죠. 아 저요. 야. 힙합. 아, 예, 뭐 나중에 이제 예, 설명. 예. 아,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어디 보고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머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머. 라이머. 라이머, 라이머 대표. 네, 배우분. 응? 소개 좀 해주시면. 아, 저는 그냥 그 브랜뉴뮤직이라는 그냥 음악 회사를 조촐하게 하고 있는 아.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네. 음반 활동을 하지 않나? 아 원래 아. 예 원래 제가 가수를 했었고 프로듀싱을 프로듀서를 하고 제작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힙합 뮤지션 쪽에서는 거의 뭐 예. 어 그래. 찜 대표. 그 아까 저기서 봤는데 그 유아 씨 들어올 때랑 소리가 굉장히 아, 굉장히 막 환호가 막 터지고 이러던데. 예. 그 선생님 아내 예. 그 부인이 그 후배 예. 분이세요? 그래? 그 배우. 아 배우가 아니고 아, 배우가 그 아니요 원래 기자였다가 네. SBS 배우로만 생각이 돼. 아 기자였다 지금 방송에 그렇지 맞죠. 동 동시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진이 아시죠? 바우진. 같이 그래. 예. 네. 그 회사 대표님이 아 예. 그때 얘기가 나와서 대표님이 너무 오고 싶어 한다고. 맞아. 나 좀 가면 안 되냐고 그러셨다고. 사실 제가 진짜 정말 그냥 뭐 가장 나가고 싶어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전 옛날부터 한결같이 그냥 무조건 도시어부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워낙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니 예예 하시는 거 보고 그러면 아 저기에 껴서 내가 같이 낚시하고 막 저는 막 그 막 못 잡으실 때 막 배에서 막 자 주무시고 이러시잖아요. 24시간 있으시고 전 그걸 보면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야 저렇게 낚시할 수 있다면 아니 그 저는 맨날 배 낚시를 하면은 왜 지금 시간 왜 지금 빨리 나가야 되지? 막 이게 저는 항상 그냥 아쉬웠었는데 아 저럴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아, 진짜 네, 완전 낚시를 완전 완전. 주적폭이 뭐예요? 저는 사실은 타이라바입니다. 타이라바. 타이라바. 아, 타이라바. 아, 네.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완도였었잖아요. 아 너무 멋진 거. 타이라바. 사실 야. 저는 그래서 그 촬영 전날도 배를 제가 따로 잡았었어요. 와. 그래서 완도, 그러니까 저 완도를 자주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타는 배를 타고 그냥 한 번 정도 물때가 보고 한번 그 다음 날 하려고 배도 미리 잡았었고 사실 제가. 요즘 잘 문다는 뭐 채비도 제가 따로 다 준비하고 막 완전 싹 다 정리를 해놨었는데 갑자기 이게 캔슬됐다고 아, 들어서 아, 바뀌었구만. 아 정말 전혀 제가... 채비가 없는 낚시를 오늘 그지 매니 아, 아니면 아예 구입 안 하는. 약간, 아니, 약간 김 빠지셨겠는데 오늘 낚시 우리가 내일 할 낚시도 무지하게 재밌는 낚시예요. 그치? 엄청 재밌어. 손맛도 손맛 재밌어요. 재밌어요. 타이라바 좋아하시면 이것도 잘합니다. 네. 그럼 저 여기에 지금 사전 조사를 보니까. 본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낚시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와, 네, 그렇죠. 굳이 낚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같이 간대요. 아 대신 제가
낚시 뭐 로드부터 릴 뭐 낚시 옷 모든 장비 제가 다 선물로 해주고 낚시 안 좋아하면 별로 안 좋아하네. 부장님이 등산 가자 그랬는데 등산복이랑 등산 신발 내가 다 맞춰줄게. 뭐가 좋아 그게? 뭐 저희 브랜뉴 피싱 막 로고도 만들고 뭐 스티커도 붙이고 저희 막 다 해갖고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들어가고 싶은 좋은 CEO네요. 네. 지금 FTV 로고 쓴거 라이머 씨가 만들 어 그래요? 아, 그렇죠. FTV의 채널 낚시인의 꿈과 희망. 꿈과 희망. 아웃도어 라이프 FTV. 아 근데 심지어 그 거기에 중간 중간 듣다 보면 랩 버전도 나오잖아요. 맞아. 꿈과 희망. 낚시인의 꿈과 희망. 아웃도어 라이프 FTV. 그 랩은 심지어 제가 한 거예요. 본인 목소리예요. 네, 제 목소리고. 제가 그 17년 전에 채널 시그널 음악으로 제가 새 버전을 만들어 드렸는데 아직도 너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세련됐어. 예. 그리고 그랬죠. 20년 전에는 정말 갯바위 찌낚시부터 하셨네요. 예, 찌낚시를 와. 시작을 했어갖고 그 정통이지. 예, 그렇죠. 하다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타이라바. 네네, 타이라바에 너무 빠져서 사실 찌낚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막 날짜 빼기도 막 좀 힘들고 근데 타이라바는 사실 뭐 그냥 서해 쪽에 가도 이렇게 뭐 당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추자도로 원래 찌낚시를 많이 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타이라바로 이렇게 딱 타갖고 네. 재밌는 낚시죠. 네. 라이버 씨가 무슨 고기를 잡았는지 저희 판넬 준비해서 잠깐 볼게요. 엄청 큰 거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잘한 거. 와. 아니 그냥 뭐. 오 참도. 아 아니야. 갈치야 저거? 감동하고. 와. 아니 근데 이거는 올해 서해에서 제가 잡았던 64짜리 그냥 뭐 그거고 뭐 소소한 거고. 그리고 저 갈치가 사실은 올해 그 제주에서 제가 잡은 건데 사실 갈치 낚시하다 보면 한 1년에 한두 마리씩 저런 게 올라와요. 저걸 이제 보통 갈치 낚시 하시는 분은 그냥 드래곤급이라 그러는데 그냥 드래곤 사이즈가 하나 제가 전 처음에 부시리가 문 줄 알고 막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올렸더니만 저기 괴물 같은 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네. 참돔 사이즈 실망했거든요. 아 이거 서해 참돔. 아 저건 뭐 오지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갈치는 대박. 저건 몇 지야 저거는? 몇 지야? 칠지? 칠지? 그래서 별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아닌데. 갈치는 처음 참돔은 넘어가지고. 예, 예. 예. 아 참돔도 제가 사실은 대마도에서 89짜리를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예, 그때는 심지어 제가 찌낚시로 올렸었거든요. 그거를 해서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요게 몇 센치예요? 아 이게 64였습니다. 근데 서해 딱 보면 6자잖아. 예, 근데 요 뭐 예, 서해에서 올해 그냥 따끈따끈하게 여름에 타이라바 6자면 손맛이 예, 나쁘지 않아. 포시어브의 어떤 그 이 냉혹함을 잘 모르는 거. 포시어브는 남이 잡은 고기를 인정을 안 해. 우리가 봐야 돼. 진짜. 아니 저 갈치 우리가. 정도는 그래도 자, 좀 아 갈치 저것도. 예. 잘 근데 참돔이 메시지지? 참돔이 센치로 말할 수 없을 정도. 예, 길이는 거의 뭐 막 이 정도 왔어요. 제 키에 여기 뭐 한 무게지? 보시면 개코가 저거만한 저거 더 큰 걸 잡습니다. 칠지 갈치. 아 그래요? 그건 뉴질랜드잖아요. 봐봐, 네. 저기 PD도 고기 인정 안 하려고. 우리 더 큰 거 잡은 적 있다고. PD조차도 게스트한테. 명확하다, 명확해. 참돔은 판넬 뽑을 사이즈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아시죠? 아 민망한데 제가 89짜리도 보내드렸는데 네. 그거 안 뽑으셨는데 그거. 요 정도 사이즈라는 거면 그냥 휴대폰으로 쓱 보고 이렇게 넘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속으로 저거 오면 보고 저장은 안 하지. 저 그냥 저 주사제 집에다 놔두고. 그리고 출연료도 상관없다. 무보수도 상관없다. 와.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고정을 하고 싶다. 오, 만약 고정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 도시어부에 관련된 모든 음악 뭐 시그널부터 딴 거 없고 뭐 그냥 비가 오도다만 좀 완성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랩 버전으로 랩 버전으로 물때와 사계절이 들어가는 비가 오도다. 비가 오도다. 네, 뭐 하여튼
그런 걸 뭐 열심히 할 준비가 됐을 정도로 제가 뭐 너무 사랑 워낙 좋아해서 네,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고무 시험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를 잘 잡아요. 유머 감각, 네. 그다음에 나쁜 인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해야지 고정하는. 뭐 나쁜 인성. 저랑 딱 맞는데 사실 솔직히. 제가 제 성격대로 할 수만 있다면 예, 너무 좋겠네요. 근데 그걸 예. 자기 성격대로 할 수만 있다라면 그 가정회사를 안 돼. 아. 그냥 하면 돼. 그걸 내가 가정을 하겠다 이런 건 이건 진실성이 떨어져. 아, 예. 그럼요. 아니, 고정 얘기하면서 슬쩍슬쩍 저를 봐요. 나가야 들어온다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아, 전 77년생. 아, 형이 그런 동갑이네. 네. 원래 77년생들이 키가 크구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나이 내가 잘 먹었나 봐. 그래. 그때 무슨 뭐 우리나라에 흔들렸나 봐. 7, 8부터 작아진다. 풍년이었나 보다 그 해 우리나라. 80부터 뚱뚱해져. 80부터. 피곤해지는 게 77살로 들었어요. 77살이야. 덕하가 봤다니까. 그 제가 봤는데 할 땐 그 태훈 씨랑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아, 네. 아 동갑이네. 네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보셔고 고정이 계속 있었지. 내일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좀 자신이 없는 종목이라. 아, 네. 근데 여기는 모든 낚시를 다 잘해. 보셔고. 아니 이거 타이라면도 루 낚시니까. 그렇죠. 내일도 루 낚시니까. 루니까. 루니까. 잘할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낚시 처음 하시는 오마이걸 루아 씨랑 본인이 찐 낚시꾼이라고 주장하시는 나이머 씨와 함께 이번 신년 특집이자 도시 오브 200회 특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200회 특집. 네네. 와, 200회 특집. 도시 오브 신년 통합 200회 특집. 아, 좋다. 좋다. 자, 200회 특집인 만큼 아, 또 갖다 뿌리는 거. 아, 갖다 뿌린 적. 시원하게 갖고 온 적이 아무도 없어. 뿌리는데 가져온 적은 없어. 시원하게 한 명은 당근 배치를 뿌리는 중인데. 아, 너무 심플해 이거. 200회 특집 기념으로 높이 씨 배치 않겠습니다. 아이고. 성호는 뺏어야지. 형이 주전아 너 성호 킹이었어요. 야 너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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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출해. 내가 불안한 얘기는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멤버들이 거부하시니까. 아니야. 원래 룰대로. 아야야야야야야 그냥 뺏지 마. 아니 뺏지 한번 뱉은 걸로 걷어들여. 그러면 또 뭐가 있다고. 그럼. 왜 이도라 하면 성은 못 잡기 힘듭니다. 네, 네. 차라리 못 잡는 사람들 진짜 하나 주는 게 이게 저번처럼 안 나올 수도 있어. 나 100, 그때는 100몇 마리 잡았다는 소리. 예, 저번처럼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예, 갑자기 추워. 저번 생각하면 안 돼. 자, 이번 200회 특집이니까 늘 배치 뺏기는 거에 두려워하는 멤버들을 위해서 네, 이번 차만큼은 배치. 어, 좋네요. 아, 좋다. 좋아요, 좋아. 여유롭다. 뭐가 있을까? 김현 씨 하나 남았죠 지금 배치. 어떡해요. 어떡해. 야 우리 좋은 기억 있지 않았니? 동성이. 알다시피 시즌 2도 시즌 3 넘어갈 때 배치 제일 없는 사람이 지상렬 씨 탈락되었습니다. 아. 그 사실 팩트를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3는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규 선배도 내년에 보는 게 마지막이네요. 노시오는 철저합니다. 와. 그리고 배치 방금 배치 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번 4자 이상 중에 성원 다섯 자. 그럼. 4자 이상. 보통 4자입니다. 보통 4자지 않아? 4자 나왔지. 60몇 나왔지. 비번에게 하나 드리고. 6자 넘을 때는. 도시어부 성원 기록이 있습니다. 성원 기록이 이수근 씨와 김준현 씨가 같이 갖고 있는. 아, 그래? 동점이었나? 동점입니다. 같은 고기 잡았죠. 70cm. 아, 같은 고기가 잡았어. 같은 고기가 내가 풀어줬는데 잠시 후에 또 풀어줬어. 오전에 형이 잡고 오후에 내가 잡았어. 같은 고기를. 같은 고기인데 그 오전과 오후에 무게가 달랐어요. 그래서 누가 한 명이 더 탔을 겁니다. 아니야.
같이 탔어요. 같이 탔습니다. 아, 예. 아, 같이 주셨어요 그때. 아 무게도 같았구나. 그때 되게 따뜻함. 아니, 준현이가 조금 더 몇 그램 높았는데. 근데 이제 같이 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고기라는 판정이 나가. 아 맞습니다. 점이 똑같은 고기를. 맞아. 아 맞다. 같은 고기였어. 그래서 아. 같은 고기인데 어떻게 한 사람만 줄 수 있냐.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만 해도 도시오브가 따뜻했던 거 같아. 되게 따뜻했어. 가슴 따뜻했어. 근데 뭉클하고 그러는데. 자, 타짜 이상의 미원에게 하나를 드리는데 김주현 씨와 이수근 씨의 기록이 7자를 깬다. 70을 깨면 또 하나를 들고. 두 개네, 두 개. 넌 모르지, 너에게 따라. 라이머시가 70, 71을 잡았다. 배치가 두 개인 거예요. 그렇지. 더블 배치 가는 거. 그렇지. 그런 사이즈가 있긴 한 거죠? 있어. 아, 물론 있어. 지금 여기에 8자까지 있다. 아하. 8자까지 있고. 그래서 71을 잡았잖아요. 근데 김주현 씨가 72를 잡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여기가 빼지. 그치 결국 비건이 가져가는 거니까. 2등은 헌일이요. 네, 자 이게 비건의 빼지가 두 개고 총무게. 이렇게. 무게. 총무게 1위에게 그 빼지를 또 하나 드리는 거야. 야 내일 한 번에 쏟아지겠는데? 쓰자다 보면. 아. 그럼 뭐 사이 무슨 이야기? 네 예. 네. 총무게 중에 제일 많이 잡으신 분에게 빼지 또 하나 드리는 거야. 여기에 어이, 정말 있어. 이게 뭐 있나? 뭐가 어떻게 할게 있나? 기적 같은 아. 이 저번에 있었던 아. 그렇죠. 골드 골드. 황금 소원하는 아 맞아 봤어 골드. 봤어. 김하영 씨가 저 접시에 세 마리밖에 없다는 황금색 소원을 한 마리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 접시에 그 세 마리 있다는 애가 한 마리는 죽었어요. 아이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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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리고 두 마리는 누가 잡아갔어요. 아,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리고 새롭게 뿌렸습니다. 몇 마리를? 몇 마리를? 수십 마리가 뿌려져 있어요. 황금 송화. 황금 송화. 황금 송화. 근데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가 그래도 나온다면 이게 어디야? 나오면 근데 수십 마리라고 해도 극악의 확률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잡은 수만큼 드릴게요. 황금 송화? 진짜? 경규 형님 일확천금의 꿈을 꾸시죠. 형님 이러다가 형님 형님도 몰라요 시즌포 일확천금의 꿈을 꿔야지. 야, 대박이겠다. 황금송어는 비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야. 잡으면 바로 황금 빼칩니다. 잡으면 바로 너와 주고 그놈을 또 잡아도 또 주고 원은 다 제가 체크해서 야, 늘 재밌겠네. 한 명은 대박 터질 것 같아. 한 명은 네, 아, 그럼요. 조심스럽게 그 제안을 하나, 네. 제안이 아니라 이제 형평 그 마커채비를 저는 빼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지난 낚싯대 때 마커채비를 못한 사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낚싯대를 세팅해서 근데 그게 나오는 조과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두 대를 갖고 오라는 게 그 이유인데 사실 근데 마커채비를 보면 본인이 직접 해서 운영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때문에 막 더 되게 정신이 없어질 것 같아서 예 루어 한 대만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 그것 때문에 정신이 이제 너무 없어서 다 엉키고 루어 다 엉켜 맞아요. 다 엉켜 가지고 자리를 정해놨는데 뭐 일로 다 왔다가 절로 다 갔다 막 그랬거든요. 아 루어 하다가 하나는 그냥 편하 하나는 펴놓는 건데 그게 막 컨셉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좀 물긴 물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한 대로 시작하고 점심 시간이 끝나고 그때 조항을 보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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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항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 네. 한 대씩 더 드릴게요. 아 예예 예. 그때는 이제 되지. 오케이 오케이 막 이 정도의 차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베리굿 베리굿. 자 다 이해하셨죠? 네. 네. 이거는 도시어부를 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아 200회 200회 내일 올라오는 것마다 다 황금이면 어떡해. 난리나는 거지. 나 내일 본전 찾는 날이야. 본전 찾는 날. 본전 찾는 날이라니까. 아니 어디다가 한금만 아니면 그냥 갖다 버려 그냥 계속 한금만 아니 그냥. 야. 페인트를 가지고 갔을 때 천에 가지고. 그때는 그냥 한금 만들 테니까. 나도 하는 거. 형님 내일 아니면 배가 부탱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첫 수부터 한금이다. 자, 200회 특집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는 거고 그동안 200회 동안. 많은 황금 베이트를 많은 마음적 부담과 많이 힘들었던 멤버들을 위해서 이
한해만. 아, 그렇게 합니다. 한해만. 오늘 내일 해야 아. 됩니다. 내일 화풍성어가 열 마리 잡으면 이렇게 10개. 아. 와 대박. 아 씨. 딱 아니 화풍성어를 잡고 막내 알려줄 시간 없겠는데. 형 알려줄 텐데 저 작년에 쓰는 거. 안 돼요 저 같이 쓰셔도 저도. 유튜브 봐 유튜브에 잘 나와. 오늘 가서 봐. 신속한데. 수백 개 있어 수백 개. 막내 잘못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 뭘로 해 웜으로?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배치를 뺏기는 이유가 고기를 한 마리 더 대나무처럼 보죠 뺏기는 건데 어... 사실 억울하게 뺏기는 날도 많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들어와도 뺏기는 날도 있었고 그런 건데 내일 딱 하루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가거도 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세 개 뺏겼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무것도 없어. 잡고도 뺏기고. 네, 잡고도 이틀 뺏기고. 잡으셨는데. 나도 잡고도 뺏겼어. 못 잡았는데 다 타고. 어, 그럼. 아, 좋은 일을 평소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태훈 씨 현재 4주 연속 꽝입니다. 아, 진짜? 대상이에요. 그 대상어. 아. 김준현 씨 6광이에요. 6주 연속 대상어도 못 잡고 있네. 제가 고정 얘기 이런 거 하면 제가 심장이 철렁철렁해요, 형님. 네? 같이 가요, 같이. 내일 무조건 가요. 내일 김준현 씨가 성어를 못 잡으면 7주 연속. 그럴 일은 없어. 그러면 그럼 퇴출하는 게 맞아요. 낚시 방송에서 7주를 꽝을 쳐? 나가야지, 새끼는. 나가야지. 못 쓰는 거야, 그냥. 인형인간인 거 보네. 제약진도 제일 부담이 없는 자진 하찮한 아, 그렇지. 칠광이는 저희도 누군가를 자르는 건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자진 하찮은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난 두세 시간이 안 넘고 그냥 가. 인사는 드리고 가. 인사는 드리고 가. 인사는 드리고 가, 이제 또 이렇게. 제일 중요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또? 자, 사이하셨죠. 이거는 정말 진짜 좋은 회차에 나오시네. 아, 그러네. 진짜. 대박, 대박. 제일 재밌고 어렵지 않고. 아, 저 지금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 벌써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아, 제가 지금 거기 앉아있는 지금 느낌 있잖아요, 지금. 야, 아, 지금 이거를 거의 덕화 형님급으로 낚시 좋아하시는데 왜냐면 유아 씨는 지금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라이머 씨는 도시 어부 속에 알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빼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는 아 정말 기가 막힌 날을 왔네요 정말. 저한테 근데 내일 운이 왕창 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뭐, 당연하지. 뭐. 그럼 그럼 유아? 그럼 하영이 지금 네. 그렇게 돼버리죠.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되지 마라. 최악이다. 큰일 치고 내려온 사람이야. 힘들어 죽겠어 아주. 나 되지 마라. 네. 다 이해하셨고. 그런데 완장은 사실은 이번 회차 팔로우미가 김준현 씨, 맞아요. 김준현 씨와 제약진이 민물 낚시를 갔는데 17시간 반 동안 노입진의 노빗이었어. 그 답사까지 치면 일기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아예 말뚝이야. 아예 말뚝. 지금 끝났어. 그래서 계속 꽝 치는 사람을 답사를 데려가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본인이 가겠다고 했어요. 아, 그래도 그때 보니까 그냥 캠핑이던데 캠핑? 고기 꺼먹고? 아니라 본인이 미안하니까 제약진들 고기 다 구워주고 막 하더라고. 있잖아 힘내 이제 내일 있잖아. 땄다 이거냐? 강호도 가서? 못 잡아도 따잖아. 자 김태훈 씨, 김준현 씨 한번 쓰세요. 어 좋다. 어, 기운 받아놨어. 그래도 기운 뺏기는데 이러면. 알았어.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제일 큰 사이즈예요. 1등이라.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좀, 예. 네. 뭐 불편하신 거 있으면 팔로우미한테 오지 마세요. 알아서 좀 해결하세요. 마이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팔로우미 찾으면 내놓고 욕 하는 거. 이 정도 돼야지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무슨 새끼들 하냐. 맞습니다.
이 정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 인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라이머신의 인성평가를 다 이미 제약진이 했는데 네. 착하다는 거. 에이 착하다. 아 진짜 아, 어. 그 술 좀 갖고 와봐. 역시 착해요. 착해요. 자 김현 씨 시연 쓰리 첫 팔로미. 맞네요. 네. 아하. 어 그러네. 그 붕어 팔로미를 하고 싶어서 답사까지 갔는데 시즌 3. 시즌이 완전 끝났더라고요. 이거는 아.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붕어 이제 민물은 끝났어. 송어에서 뭐 어쨌든 민물이니까 보신 장면 좀 잘 좀 예 저기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십시오. 예. 네. 전화 받으세요 누구야? 뭐 누구? 미안해. 아 이거 이제 항공 모드가 아니네. 항공 모델 들어오셨어요. 아, 좋네요 진짜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항공 모델 감옥소 아, 내일 되면 이제 더 좋아할 거예요. 이번 주 이영진 선수 형무소 항공 모델 들어보셨어요? 항공 모델 항공 모델 항공 모델을 해놔야 되는데 갑자기 배 모드가 나오네. 자 다 이해하셨죠? 네. 네. 자리를 뽑아야죠. 오늘 뽑을까요? 내일 뽑을까요? 오늘 뽑죠. 뭐. 오늘요. 네, 1번, 있나? 1번 쪽이 좋았어요. 지난번 괜찮고 자리 옮기고 지난번엔 자리를 막 옮겼거든요. 이번엔 돼요? 또 옮기는 게? 자, 자리는 이것도 자리가 크더라고. 자리는 자리 별로 상관없던데. 1번이 제일 좋습니다. 1번이 제일 많이 좋아. 나왔어. 제일 많이 포인트가 나왔어. 많아 1번이. 거기 약간 이렇게 기울었어. 7번까지 했습니다. 맞아. 자리 옮기는 거 안 됩니다. 그렇지. 아, 7번이 아니고. 아니, 거예요. 지난번에 그 작년 했을 때 제 1번이었는데 제 옆으로 네 명이 있었습니다. 다 물렸어. 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절로 갔습니다. 다 물려가지고. 다 물렸어. 자 자리를 뽑기 전에 요거는 미리 정할게요. 점심시간에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뽑을까요? 아니면 계속 자동적이랄까요? 뽑자. 아니,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한 번 더 뽑자. 한 번 더 뽑아요? 예. 왜냐면 그래야지 화면에 그렇지. 그래야 좀 있는 거죠. 공평하게.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재미없지. 그러면 오늘 뽑을까요? 유아 씨? 자리? 네가 결정해. 잊었어. 뽑아. 오늘 하겠습니다. 유아 씨요? 어, 바꿨어. 왜 바꿨냐면 이태곤 때문에. 아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해. 아 자, 오늘 한번 해보자 오늘. 하나 뽑고 가. 오늘 한번 해보자. 아 다 가지. 이걸 갖고 와서. 갖고 와서. 어? 가려. 언니가 밑장을 빼기 시작해. 주꾸랑 다 바꿨어. 와. 금수저야. 오늘 한번 해보자. 요걸 한 이유는 이태곤 씨가 계속 1번 아니면 2번을 뽑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자 진짜 오늘. 색깔을 바꿨어요. 내가 볼게 오늘. 예스. 어? 섞어. 섞어야 돼. 섞어. 가려. 보이게 하면 돼. 그리고 가려버려. 가려. 밑을 가려버려. 아, 밑을 가려야 돼요? 이렇게 딱. 아,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친구네. 그럼 이태곤 씨가 먼저 뽑으면 돼. 아니, 주고 싶은 사람. 유아가 봤을 때 어떻게부터 줘야지 맞는 건지 네가 판단을 한번 해봐봐. 뭐 상관없어. 자, 해봐. 봐봐, 이제. 주고 싶은 사람. 자기부터 뽑은 거 아니야? 경쟁이지만. 오~ 너는 저 집에 교육이 잘 돼. 아주 교육이 끝내줘. 아주 좋아. 아, 그렇지. 아, 조금만 해요. 그다음에. 안 합니다. 아, 우리 또. 아, 네, 지르셨는데 아주 좋아. 됩니다. 6.25 사상이 투철해. 6.25 유아. 그다음에 이제 나이 모르는 거? 잘 모르지. 나이를 잘 모르지. 그 다음 나이 순으로 한번 가봅시다. 상수 저들 챙겨주실 거예요? 아니 그냥 나이 들어보이는 사람 먼저 줘야지. 딜도 할 줄 알고. 그래 나이 어.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 주면 되지 뭐. 나이 비슷해 다. 비슷하다고. 죄송합니다. 아 보여? 잘 챙겨줘. 쬐끔 보인대 내가. 내가 보인대. 그때 동갑이라 가셨잖아요. 눈빛이라도 한번 쏴주실 거예요. 준혁이 먼저 줘라. 그래. 눈 안 좋으셨으니까. 그래. 고맙다. 완전 애매한 자리. 고맙다. 알아 이제. 1번 나온다 이제. 고맙다. 내가 볼 때 아직 1번 안 뽑혔어. 아 같이 뽑자. 그거. 알려줘요. 이거 좀. 잠깐만. 이 느낌이 있거든. 오늘도 고니가 1번이 나오면
땅을 뺀다는 소린데. 자, 자, 다 뽑으셨죠? 네. 자, 1번이 제일 좋고 7번이 제일 안 좋답니다. 7번은 조금 이점이 있어요. 근데 6번이 제일 안 좋아요. 7번도 낚시할 수 있는 6번이 제일 안 좋다고요? 6번이 제일 안 좋죠. 네? 자, 2번. 고맙다, 유아야. 유아야. 내일 본전 찾습니다, 형님. 고맙다. 제가 저 연장 시켜 드린 거. 아, 땡큐, 땡큐. 내일 물신 양면 도울게. 아, 자. 자, 2번. 접니다. 아, 2번까지 괜찮지. 자, 노인과 똥보 붙었어요. 아, 노인과 똥보. 저번에 덕분에 2번 아니었네. 자, 3번. 예, 3번 접니다. 3번까지. 와, 선수들이 다 앞에 가 있네. 4번. 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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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행이다. 차라리 나. 이렇게. 근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7번보다 6번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포인트가 옆에서 막히니까 한정돼 있죠. 7번은 좀 더 아, 터져 있잖아. 내일 가봐보면 알아. 5번. 5번. 병규형? 병규형? 6번이 더 안 좋은 거니까. 자, 유아랑 경규랑 붙었어요. 내일 챙겨주시면 되겠네. 너무 벗어나야 돼. 네. 그치. 제가 봐. 선수가 난 다시는. 여자친구 씨.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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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괜찮아요. 아, 그래도 친구끼리 같이 있네, 내. 77. 7번은 그 포인트 내 오른쪽으로 다 써도 되죠? 그렇지. 다 써도 됩니다. 그죠? 7번은 다 써도 되니까 장점이죠. 1번, 7번은 좀 다 쓸 수 있어. 1번이랑 7번이 그래서 다 쓸 수가 있어. 내가 만약에 계속 일자로만 던져버리면 6번이 막혀버리는 거지. 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야 내일 누가 내 줄 이렇게 엎어치는 거 싫어하지. 동갑내기 누림 멱살 잡고 재밌겠다. 아, 야 재밌겠는데. 초면에 멱살 잡고. 1번부터 7번까지. 아, 예예. 예. 야 7번. 아... 자 나 때문에 바꿨다고. 계시면 됩니다. 야. 선배님 선배님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이고 깜방에. 선배님 여기입니다. 아, 저 요... 5번이 여기고 유아가 여기고 저 똑같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 Yes. 아니 왜 하필 게스트 사이에 내가 이거 하셨나? 아 그래요? 내가 포인트를 원래 저 펜서라도 좀 찾아야 돼. 아, 아 이쪽으로 면 되겠구나. 수근 있네. 황금이나. 아 정말. 자 숟가락을 바꾸니 태군이 1번을 뽑았어요. 제일 끝을 뽑았네. 네, 뭔가 있었다는 분들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정글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낚시 참고로 작년에 황금소원은 6번 자리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 6번에서 나왔어, 황금이. 김하영 씨가. 이게 뒤집으신 거네?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7번 쪽으로 해서. 맞아. 얘네가 맞아. 돌 때. 7번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1번까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쪽이 좀 깊어. 예. 네. 그때 1, 2, 3번이 오후에 터졌다고. 네. 해뜬 다음에. 이쪽이 오후에 터지고. 1번 쪽은 낮아. 수심이 낮고. 낮다, 우리는. 7번 쪽이 깊으니까 글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뜨면 이쪽이 유리하고. 그치. 해 안 뜨고. 근데 1번은 계속 꾸준히 나오더라고, 1번은. 그리고 다 모여 있어 거기 일본에. 그러니까 하 죄송 내가 모르고 내가 던지는데 알지? 저쪽 고랑지. 나 몰라. 몰라 가봐요. 그렇죠. 바뀌었지. 숟가락 좀 다 모아주세요. 네. 떨어져. 야 1번 숟가락 숟가락 좀 내가 있으니까. 1번. 응? 제가 잘하겠습니다. 1번 숟가락 좀 한번 보자. 안돼 안돼. 심하기란 얘기. 내일 다시 드릴까요? 내일 4시 오전에 바꾼다면서요 자리를 또. 한 번 더 바꾸길 잘했네 한 번. 내일. 점심을 먹고 점심 먹고 점심을 좀 바짝 당겨가지고 9시에 먹었어. 아니에요 형. 컨디션 돌아오셨어. 오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전에 오전에는 이쪽이 좋아. 이쪽이 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좋아. 형이 막내만 케어 잘해주신 누구? 막내만. 아니 모르네. 케어를 해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방송에서 모르는 모르네. 아니 왜 그래. 놀라지 않아. 자기 할 거라며. 좋다. 유아 잘한다 아주.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내일 전 세계 라이브가 있습니다.
오늘 라브예요? 라이브. 신기하네. 몇 시에? 아, 8시부터 10시까지. 아침 10시까지? 아, 라이브가 있고. 네. 그리고 내일은 200회 특집 기념으로 내점이옵니다. 아, 내점. 오케이. 비싼 내점. 비싼 매점 배달하는데 10만 원 받은. 아 진짜? 네, 커피 한 잔에 7만 원. 7만 원 한 잔에. 8만 원씩하고 그래. 와. 각자 현금을 가지고 오세요. 아 진짜? 안 받습니다. 나 한 2억 빚졌는데 아, 그때. 또 안 사 먹으면 짜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어 매점이 그냥. 갑자기 확 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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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때 확 주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집으로 출연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죠. 오뎅부터 네. 커피, 라면 아 좋다. 그것들이 쫙 돼 있으니까 좋다. 내일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빅 뜯는 거지 그냥. 빅 뜯는 거. 아니야 뭐 출연료로 먼저 그냥 이렇게. 네. 예. 아 출연료 안 받으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니 만약에 제가 굳이 고정이 된다면 그 정도로 기쁘겠다의 아, 그 말씀이시죠. 저희 매니저 같아. 출연료 안 받으신다 하시길래 어 그럼 나오시라고 해라. 아니 그거는 제가 타이라바를 갔으면 뭐 그런 정도의 기쁨이 있는데 사실 송어는 예, 출연료 받아야겠습니다. 아, 자 라이머 씨는 사실은 완도의 타이라바 낚시를 너무 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그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요. 네, 그거 저 타이라바 해도 돼요. 민물에서 어째 워낙 좋아한다며. 다음 출조가 완도입니다. 만약에 아 뭘 라이머 씨가 총무게로 1등하면 총무게? 1등하면 3위 안에 들면 3위 안에 들면 3위면 쉽지. 3위 안에 들면 실력 인정하고 완도 게스트로 초대하겠습니다. 가능해. 이러다 그냥 오물떡 보자. 요즘 안 좋은데 감이 안 좋은데 나는. 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고. 3위 안에 못 들면 그냥 인정해 주시죠. 못 가시는 거. 우리는 실력대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3위 안에 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도 너무 가고 싶어요. 아 너무 가고 싶어서 사실 지금 준비를 다 해놨고 채비를 다 끝내놨는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제가 꼭 가야겠습니다. 네. 예, 나오시려면 3위 안에 계십니다. 3위. 네. 3위. 네. 아니 뭐 친구가 도와주겠죠. 뭐. 1, 2, 3. 3. 아. 총무기입니다. 총무기. 네. 비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건강한 것도 있으신가요? 건강한 게 있나. 몇 시에 모입니까? 내일. 8시 아니 8시 반까지 저희가 그 낚시터 앞으로 다 집합하시면 되고 경기는 7시에 시작됩니다. 아 경기 7시부터입니까? 네. 그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밑밥이란 이런 것들은 각자 개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제공을 해줍니까? 어 제공하는 것도 있고 뭐 개인이 뭐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무제한입니다. 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네네 물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배터리 지지도 되나? 형 그거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거야. 그거는 이거는 형무소. 아, 그러면 형무소 가요. 형무소 가요. 무범이 난무한 곳이네 진짜. 뭐 비밀로 네. 비밀 뭐 이거 네. 다 쓰셔도 됩니다. 건물로 쳐도 됩니까? 건물 쳐도 됩니다. 사실 수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가오도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덕화 선생님이 비닐 미끼를 쓰셨다. 에? 오 어쩐지. 과거도에서 과거도에서 뭐 있었죠? 새우가 절인 새우를 혼자 쓰셨다는 거. 아닙니다. 에이, 저도 썼어요. 됐어. 저도 썼습니다. 잡으셨어. 우리 팀 같이 조팀 팀 팀. 그거 냄새만 나지. 거기는 물지도 않아요. 그거 하나 덕화 형 입질을 많이 받았잖아. 아니, 난 그걸로 잡지도 않았어. 그거 안 나. 마지막 날에 덕화 경규 준현이 팀이었어요. 맞았어. 네. 그때 덕화 선생님이 덕화 형이 제작진을 그 많은 카메라를 다 피해서 경규야 이거 뺏지 않았어. 더 빼세요 빨리. 우리가 벌 받은 거야. 벌만 벌 받은 거야. 그래갖고 큰 거는 다 놓친 거야. 벌 받은. 그게 뭐냐면요. 그 저 민물새우 간한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다 녹아서 머리가 다 떨어져 버려요. 아니 이게 썩은 내가 그 냄새가 아, 냄새가 그대로 그래 냄새 심하니까 거기 아 민물나 민물 새우가 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늘 너무 툭툭 잘려져 버려. 써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아까 나가 메뚜기 튀긴 것처럼 막 해가지고 네. 네 그걸 잡았어? 못 잡았다니까. 아 원래 꽝이지 나는. 어, 큰상처. 준현이 그걸로 입질 받은 거네, 육자. 아니야, 나 그걸, 아니라니까. 그걸 하나 꼈는데 낀 다음에 당근았단 말인데. 빠져, 빠져. 진짜 상해. 그냥 체변봉타 그냥. 냄새가. 그러니까 먹힌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도 제일 좋아해. 내가 진짜 얘기해. 진짜는. 어. 야. 그 우리 배 타고 들어갈 때 현대 낚시 그 친구가 탔잖아요 거기. 그 친구가 진짜 그. 저 참지랭이를 한 그게 박스로 한 요만큼이니까 한 300g 정도나 될려나 그거를 주더라고. 그리고 왜 주냐 그랬더니 그 돌돔 새끼들이 잘 잡힌다고 심심하면 이걸로 돌돔이라도 잡으라고. 근데 그걸 못 썼어 결국은. 그거 이거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사람 많고 알면 조금 이거 쏟아버렸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효과 있었냐 없었냐 맞습니다. 예, 예. 도덕적인 문제죠. 도덕적인 문제지. 원래 그래. 도덕적인 그래. 문제예요. 그냥 도덕이 야 경기할 때 내가 형님 이러지 마십시오. 해야 되는데. 제일 나이 많은 큰 형님 둘이서. 그거 새우는 다른 새우 위에 올려놨어요 밑에. 네, 네, 네. 원래 그릴 새우를 넣고 그 밑에다 그래. 걸렀어요. 네, 네. 그게 그래서 다시 꺼냈었어요. 효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이게 이번 처음이면 얘기를 안 하는데. 항상 저 우렁 맛이 가지고 오징어 느낌인데 빨간 오징어를 어디든 가져오. 아, 그건 잘 모르네 진짜. 그건 나도 한번 받았어 또. 빨간 거 얘기하시는 거죠? 다 밝혀지고. 그걸 쏙 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얼럭이었죠. 그거 물더라고. 아, 근데 진짜 그 영화에서 왜 영화에서 보면 마약 밀매 하는 거 있잖아요. 멘트가 없어. 여기 있습니다 없고. 내가 딱 갔는데 형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안 쳐다봐야지. 여기 이미 나 너무 잡은 거야. 웃어봐. 야.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야, 씨, 그걸로. 아, 이걸로 내가 나한테 걸렸어야 되는데. 아. 유아 씨, 라이브 씨, 저기 바짝 차리세요. 야. 네. 알게 모르게 뭐가 민물에서 민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진짜 전쟁이구나, 진짜. 전쟁이에요. 무웅이가 누구 집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왔다 갔다 우리 집에. 형, 저 지금 덕화쌤 집에 가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덕화쌤이 채비해달래요. 김무웅이 갔어요 덕화쌤 집에. 아니 줄도 뭘 매야 좋을지 모르겠고 작년에 쓰던 게 어떤 건지 찾질 못해가지고. 덕화 형 대단하다. 무웅이가 마침 전화가 온 거야. 대단해. 그 결혼식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너 잘 걸렸다. 너 가는 길에 잠깐 들려봐. 그 줄 좀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릴에다 맸지 줄을. 저 오늘 아침에 이 큰 일을 치른다. 결혼식을 치른다고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낚시점에서 저 낚싯대하고 릴하고 다 두고 왔어요. 네. 이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예예. 예. 그래서 낚시가게 전화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와 8만 원 달라고. 찬스. 그래서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그만큼 열정을 담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 뭐 8만. 저는 어제 쿠팡에서 14만 원 질렀어요. 송어낚시인데. 스푼이 지금. 야, 그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우리가 내일 농어가 송어가? 스푼. 송어. 송어 밥이 파란 거 있는데. 그 있어? 시원하다. 야, 자, 진짜. 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독하다. 아, 이거 씨 남들이 뭐 쓰는지 잘 보고 그 해야 돼요. 아, 이거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 평화롭게 서로 공유하고 이러는 분위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가 작년 여기 송어 잡으러 왔을 때 김준현 군이 이만한 걸 잡았어요. 뜰채로. 대가를 때려가지고 물에 빠뜨린 사람.
향어. 그랬어요. 내가 그걸 잡았으면 뭐 향어 아니고 그랬어. 농어 송어야. 향어. 아니 향어. 향어도 그래. 그럼 향어. 끈채로 진짜 이게 당구 치듯이 조준 사격으로 이렇게 끈채로 있습니다. 준준이 잡으면 이렇게까지 준준이 죽었다 내 바로 앞으로 갔다 바로 앞으로 끈채는 자기 옆사람 어, 지난번에는 개인 끈채로 했는데 다 개인이라 그래서 그죠? 아니, 이번에는 끈채로 준현아 빨리 와야 돼. 이태훈 씨 잡으면 해줘야 돼. 빨리 와야 돼. 내일 바쁠 거야. 그게 미치는 거야. 그거 완전히 수발되는 거거든. 그게 안전 멘탈 간다 그거. 자, 루아 씨 잡으면 이경규 씨. 아, 루아야 뭐 잡을 일 있겠어? 잡을 일 있겠어? 모르는 거야. 기도해야겠다. 모르는 거야. 자, 또 공방 얻으시죠. 네. 네. 자, 오늘 큰일 치르고 결혼식 저희도 왠지 큰일을 치는 느낌. 들어가서 푹 주무시고. 식구지. 이경규 씨 혹시 숙소 들어가셔서 마음이 허하시면 전화 주세요. 소주는 같이 한잔 해드리겠습니다. 와. 그 불지르지 마세요. 지금 아니, 여기 빠져가지고 몰입하고 있어요. 아니, 네. 괜히 왜 긁어 가지고 사람을. 혹시나 마음이 허하실까봐 허하시면 전화 주시면 김규현 씨가 갈 겁니다. 아침 못해 빠져 소주 한잔. 내 전화는 안 받으니까. 자, 푹 주무시고 내일 6시 반에 낚시터에서 뵙겠습니다. 예, 예. 예, 재밌겠다. 아, 유아 씨 되게 반가웠어요. 아, 재밌다. 재밌어. 네, 들어가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지. 내일 재밌을 거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아 씨 레이트. 하나.